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 야, 좀 아쉬운 게 그거네. 블랙넛이 랩이 랩이 옛날 같지가 않아. 냉정하게 나는. 오케이, 이거 두 번째 곡 일단 들어보려고. 염떡이요? 난 얘가 신기한 게 블랙넛이 존나 웃기게 보네. 그 느낌을 내면서 본인의 느낌이 난다? 그니까 이번 앨범은 드립이 아니지만 본인의 느낌은 랩인데. 본인의 느낌이네 이거. 아 진짜로. 아 영떡이 아니라 한국형 영떡이지 그지? 야 다 쓸어버려 like 오원춘. 야 블랙넛. 야 아 씨발.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오원춘은 실제 지금 살아있냐 죽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존나 애매한 게 우리가 봐봐 나 다 죽여 like 뭐 징기스칸 하잖아? 징기스칸! 그럼 나는 씨발 뭐 중국을 제패 like 조조 그렇게 해더라도 조조 역시 어떤 그 사람한테서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조조 역시도 서주에서 자기 아버지 죽였다고 도겸 아예 서주 망가뜨렸잖아.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그런 가사 쓰면 안 되고 우원춘이라는 가사를 썰어버려라는 가사는 우원춘의 피해자를 생각해서 쓰면 안 되고. 아 씨발 이거 존나 어렵네. 이 존나 어려운 문제야. 아 진짜 세네. 엄준식도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외설이냐 예설이 아 외설이냐 예술이냐는 우리가 많이 지금 토론하고 싸워야 될 문제고 그 불을 지핀 게 블랙넛이고 또 승윤수가 이제 승윤수가 홍보를 했으니까 어 존나 어렵네 이거. 근데 이게 블랙넛의 그건 맞아. 블랙넛의 캐릭터고 그건 맞는데 나는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 블랙넛이 옛날부터 이런 가사를 많이 썼단 말이야. 옛날부터 사실 이런 가사를 많이 썼는데 나는 블랙넛의 가사를 보고 웃었던 적도 많고 재밌었던 적도 많고 약간 표정 찌푸려지는 가사도 많았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건 창의적인 부분이었다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은 약간 블랙넛이 부담을 느끼는지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 너무 그런 자극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원래 블랙넛은 그냥 가다가 갑자기 씨발 막 네 마디에서 한 마디 정도 였는데 와 지금은 이번에는 그냥 쌌어. 안에다 쌌어. 공대 이거 씨발 또 스윙살 이어지겠구만. 본인이 안고 갈 문제지만 대단하다. 야 나는 원래 내 맘대로 말하는 스타일이야 이제. 띠꺼우면 뭐 씨발 디스를 하든 뭐 나 찾아오든 맘대로 하는데 아니 야 씨발 조주빈은 너무 갔잖아. 조주빈 너무 갔잖아. 아니 아 근데 프리티 걸이 조수빈보다 많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어? 아, 이 새끼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그게 미친놈 아니야? 에미넴 가사가 이거보다 더 세지 않아? 나 옛날 에미넴 가사 다 해석해봤는데 존나 센 거 많던데, 막. 낙태에 관련해서도 조금 묻은 것도 있고. 3시간 10분 10분 레디 탱커 모든 커뮤니티 다 블랙넛으로 불타는 중. 그러니까 블랙넛은 이거요. 난 블랙넛이 이게 그런 거야. 이게 블랙넛이 자기가 싸운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기의 예술, 외설과 예술 막 그 싸움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또 여기다 휘발유를 또 붓는 건데 와 씨. 근데 조주빈에 대한 피해자들이 이걸 어떻게 느껴? 그렇게 치면 또 내가 욕한 노엘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느껴? 나도 진짜 머리가 존나게 아픈데 조금 노엘이랑 결이 많이 다르다고 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절대 뭐 블랙넛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트에 갔어.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건데 나는 그냥 가장 걱정되는 점이 이제 이 블랙넛이 나도 가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저는 잔인한 가사도 많이 쓰고 하는데 항상 야 이게 참 애매해. 기준점이 애매하다고. 내가 무슨
야, 세 번째 노래 뭐냐? 근데 블랙록 가사의 내용이 대체 뭐임? 나 노빠꾸다 이거 말고 무슨 내용이 있음? 대용이 36살임. 그건 지가 감당할 문제요. 블랙록 씨가 감당할 문제야, 이제. 미친놈 가사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난 부담을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해. 그 부담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고, 이게 곡에서도 멋있지 않았고, 곡이 존나 곡을 잘 해석한 것 같지도 않아. 장르를 블랙넛한테 맞추지 블랙넛이 장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만 나온다, 와만. My chopsticks brush you open, steaming, leave you laid there like a dumpling. On my grind, 반성을 왜 해? 나 돈 냈지. 버려진 몇 억을 마친 내 딸 휴지. 너무 가슴 안에 노한테 발라도 랩. 이게! 야 이씨! 잠깐 멈춰봐. 그럼 어떻게 멈춰? 이게 블랙넛이라고 내가 바라는 블랙넛. 이게 존나 멋이 아니야, 블랙넛? 어? 아, 그러니까 참신하게 쓸 때. 참신하게 쓸 때가 존나 멋있어.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게 원투가 이게 빌드업이 안 돼서 들어가고 그냥 막 씹밥 막 그냥 갈기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가사 있었잖아. 블랙넛이 최고 아니면 난 최악이 될 거라고. 아, 그런 것도 증명했다고 봐. 나름 예술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봐. 블랙넛이 진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 표현이고 작품이잖아. 작품이라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 씨발 그럼 못할 거야. 뭐 힙합이. 나는 그냥 아쉬운 건 블랙넛의 랩 그리고 블랙넛이 너무 부담감을 가졌다는 점이 너무 뻔히 보인다는 거, 그게 아쉽다는 거지. 힙합 L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볼게. 가사 수위 문제가 아니라 랩이 구린. 난 이건 조금 공감해. 조금이 아니라 공감해. 이번 곡등 타극감처럼 우다다가 아니고 그냥 차르슈로 하는. 이거 블랙넛이 왜 자꾸 속사포를 하는 거지? 외워서 마음에 드네요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래도 점유 대단하긴 하네요. 파급력은 맞지. 오원춘 조슈빈 언급. 나는 이슈가 안 됐으면서도 나는 조슈빈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또 이 힙합이라는 곳이 엮이는 순간 조슈빈처럼 엮이게 된다. 뭐 난 이런 식으로 조슈빈을 썼었어. 신세는 조졌지만 당장 배고픔 영혼을 팔지. 처음엔 돈만 쏙 빼도 멋있어 보여. 처음에는 힙합이 돈이 없이도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아지를 거기다 넣는데 그 체인 돈이 쏙 빠지면은 쌤처럼 비참한 올감이었다 이거야. 빚을 내 현실에서라도 다이아를 걸 때 걸려버린 것 씨발 조주빈 같은 덫에. 어, 조주빈 같은 덫에 걸렸다 그러지 내가. 씨발 멋있는 척 하다 보니까 아우 이거 하다 보니까 조주빈 같은 덫에 걸렸어요. 뭐 이런 나도 이런 조주빈을 쓴 게 있는데. 와 이거 뭐야? 이 블랙넛은 무조건적인 공격적인 거잖아. 그지? 아 니가 본인이 책임지겠네 이제. 아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까. 확실한 건 내가 깠던 노엘이랑은 느낌이 다르다. 어 그렇게 치면은 씨발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이런 건 아예 없어야 된다. 확실한 건 만약 이거를 가지고 뭐 근데 아 오원춘 너무 간 게 피해자가 있잖아. 근데 블랙넛이 가장 중요한 건 나도 어지러워 지금 씨발 막 존나 어지러워. 근데 아니 내가 쓴 조주빈은 그런 의미의 조주빈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표현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씨바 오다르고 이다르고 씨. 야 내가 어떻게 설명 못하겠네. 블랙넛의 조주빈 오원춘 이춘재 MC 무현나인 이거 뭔 라스노블 구를까 아니면 그냥 단편적인 해프닝으로 끝날까 형생여든 넛. 난 단편적으로 끝날 거라고 봐. 노엘처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랩을 쓴 게 아니라 나는 이거는 단편적으로 끝날 거라고 본다. 그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이게 잘못됐지. 나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블랙넛이 끌고 가는 거고 뭐 어때? 아휴 잠깐만 나한테 한번 기회 줄 거야 어떡할 거야? 어?